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받는 집주인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전월세 신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신고, 그리고 5월 달에 하는 소득세 신고를 비교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지 차이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달이 되면 이제 소득세 신고 때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5월 달이고요. 뭐 전세 월세 신고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소득세 신고까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참 어렵죠. 어디에 신고하는지 그 신고 관청이 다르고 또 신고해야 할 내용도 다르고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더구나 또 본인은 뭘 신고해야 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고 또 라이브 때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최근에도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걸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 셋 중에서 내가 뭘 신고해야 할지 좀 헷갈리시는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이 부분이 어려워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비교해 드릴 텐데 표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표 안에 넣다 보면 제가 좀 함축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표가 조금 작아지거든요. 그냥 글씨가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라이브 방송을 컴퓨터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글씨가 보이시겠지만 혹시나 휴대폰에서 보신다면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하나씩 읽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표 제목을 보시면 전세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분들 이 주택에 대해서 전세월세 신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임대조건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말합니다. 그 신고. 그러면 전세월세 신고는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하는 신고인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그 과세 대상자는 5월 달에 소득세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해당이 되면 신고하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신고 안 하는 거니까. 자, 누가 하는 거냐. 먼저 전세월세 신고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정확한 명칭은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말은 전월세 신고라고 합니다.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일반 집주인은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뭐 주택임대사업자든 아니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이제 그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면서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하는 걸로 간주하죠. 예. 하지만 이제 임대 조건 신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임대 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 이게 이제 민특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대차 계약 신고인 거고 이제 우리끼리 쓰는 말은 임대 조건 신고인 거죠.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이건 자 1번과 2번 이 두 개를 모두 다 등록한 집주인을 말해요. 자 1번은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하죠. 그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어디 하냐면 시군구청,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저 임대사업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서 등록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인 거예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죠. 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에는 주택으로 사업자 내신 거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자체와 세무서 두 군데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바로 네, 임대조건 신고예요. 그러면 5월달에 하는 이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주택임대소득자가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누구인 거냐?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집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데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5월 달에 제가 주로 라이브나 녹화된 영상 올릴 때 이 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5월 초쯤은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데 그럼 나는 소득세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 판정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잠깐 먼저 보신다면 뒤쪽에 있는데요. 자 이거죠. 이 흐름표 자 이걸 가지고 이 질문에 예스와 노로 따라가면서 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 내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비과세로서 내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 이건 흐름표고요. 제가 만들었던 표는 예, 이거였습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 비과세가 되는 것. 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 라이브 끝나고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갈 때쯤이 되면 제가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 위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보시면 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가 신고하는지 자, 체크했다면 자, 이번에는 무엇을 신고하는 거냐. 네, 그 신고할 내용도 중요하겠죠. 자, 먼저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거나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이 집주인들은 전세월세 신고를 하는데 어떤 걸 신고하냐면 그렇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거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이 되어야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금액 조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죠. 그리고 지역은 경기도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대상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표로 볼까요? 표로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 지역은 일단 서울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 군 지역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 지역만 해당이 돼요. 예. 그러면 군 지역 중에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니죠. 예. 그리고 구 지역. 이 구도요. 예. 뭐 자치구를 말하는 건데 어차피 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구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군 지역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금액은 당연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죠. 최초의 이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된 건 2021년 6월 1일부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계속해서 1년씩 유예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유예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유예라는 건 원칙은 과태료만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신고는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원칙은. 하지만 아마 내년 5월 달이 되면 아마도 그냥 제 느낌에는 원칙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신고 자체도 그냥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봐주지 않을까. 아마 내년 6월 1일부터 실제로 이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된다면 내년 6월 1일부터 신고 잘하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합니다만 또 지켜봐야겠죠. 정말로 제 예상과 다르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을 때 그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는 아마 다 봐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작년 5월 달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원칙은 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다 과태료 부과시키는 건데 그때 그냥 국토부 쪽에서 그냥 봐주는 쪽으로 잠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내년 5월 달에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하면 네, 전세월세를 신고하는 거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상가 임대차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다만 주의하실 건 이 상가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우리가 근생이라고 하죠. 상가인데 여기에 상가 목적이 아닌 상가임에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주택 임대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로서 세를 주는 건 신고할 필요 없지만 용도는 상가인데 이걸 쓰는 임차인이 상가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주택 임대차로 봐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 어떤 걸 신고하는 거냐면 역시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네, 임차인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걸 다 그 내용을 신고하는 거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대사업자가 이럴 수 있죠. 거주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된 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이건 거주하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가 2억입니다. 전세 2억. 자, 그러면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예, 월세 80만 원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 임대주택 2천에 80 이건 민특법상 이 임대주택에 있는 관할 지자체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거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집, 전세 2억짜리, 이건 이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거기에다가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주택이. 왜?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이 6천만 원 넘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실수하신 건 뭐냐면, 나 주택임대 사업자니까 얘도 다 그냥 관할 지자체에다 신고한 줄 아세요. 그렇진 않고 구분되는 겁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주택만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 주택들은 관할 주민센터 거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다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을 신고하는 거지만, 그 조건 됐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묵시적 갱신 신고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으로 제가 이 과태료로 되게 많이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네.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니지만, 이제 이쪽 넘어와가지고 전세월세 신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 네. 꼭 주의하시고. 역시나 상가 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세를 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되지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 되지가 않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는 대상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어쨌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신고하는 거냐? 네. 전년도. 왜냐면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건데, 그건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을 신고하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네. 임대소득에 해당이 된 그 총 수입을 신고하는 거예요. 총 수입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금도 적은 쪽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네. 이렇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이 적은 쪽으로 내는 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공지할게요. 이 제가 앞전 영상에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여기에서 이제 그 영상 보신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답을 주셨더라고요. 이 계산표에서 오류가 있다. 세율이 잘못됐고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보시면 실제 지금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주택수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가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거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예시에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과세 표준이 지금 1,224만 원이에요. 근데 세율을 15% 적용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저도 잘못이 있는데요. 저도 국세청이면 국가기관인데 설마 이런 걸 아주 단순한 걸 틀릴 수 있을까? 생각 못한 거죠. 그냥 맹신했습니다. 맹신.
믿으면 안 되는데.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15%가 아니고 6%입니다. 6%. 왜 6%냐면 이게 22년도 10월 31일 날 이 세율표가 개정이 됐죠. 예전엔 여기가 1200만 원 이하였어요. 6%가. 근데 바뀌어 가지고 이게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1400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15%죠. 1400 이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국세청이 틀렸다는 거 자, 보시면 과표가 지금 1224만 원. 1200 넘었죠. 1400 이하죠. 예. 그럼 이게 15%가 아니고 6%인 거예요. 6%. 네. 6%입니다. 그래서 6%가 되고 6%면 얼마가 나야 되냐면 6%면 73만 4,400원. 여기에서 이제 공제금액 7만원 빼주면 결정세액이 66만 4,400원인데 이게 뭐 50 얼마? 잘못되어 있던 거죠.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예, 57만 6천원. 심지어요, 이게 15% 곱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것도 틀렸어요, 심지어. 예. 저게 15%면요, 얼마 나오냐면, 1212400 곱하기 0, 곱하기 0.15 하면 184만 6천원인데, 뭐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금액도 퍼센트가 잘못됐지만 이 15%도 이 금액 아닌 거죠. 예. 이게 6%고요. 하면 뭐 66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제가 이 국가기관 사이트를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좀 검토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검사하고 다 확인해 봐야 되나요? 아, 이게 참 힘드네요. 이게 지금 바뀐 지가 1년 넘었는데 이 자료를 아직까지 그대로 놔둔다는 게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국세청이 이건 좀 바꿔놔야겠죠. 예. 물론 이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민간 기업도 아니고 예, 국가기관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이렇게 계산이 틀리면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거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짚어주신 그 시청자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저 다음부터는 국가기관 사이트도 힘든데요. 한 번 더 저도 확인하고 자료 만들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거고 이제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신고 관청이죠. 일단 임대사업자 아니신 분들, 이 집주인분들이 전세월세 신고하는 거는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거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 하는 거냐 역시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예요. 시군구청. 일반 집주인 하는 전세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네,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여기에 신고하는 거고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렌트홈 여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자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이 소득세를 신고하실 거라면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거면 홈택스 여기에 신고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세무사님처럼 이렇게 세무대리인 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이 조금 안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또한 번씩 이게 4K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고화질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소리는 나가고 있을 텐데 영상이 잠깐 멈춰 있을 거예요. 예. 요거는 자, 바로 좀 수정을 할게요. 조금 수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오디오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더블 안 되고, 네. 한 번씩 이러네요. 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이 조금 복잡하죠. 예. 그냥 이런 신고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통일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관련 법이 다르고요. 그 법을 관할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신고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세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잖아요. 세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는 이 세금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리해요. 세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는 거고, 지방세는 주체가 이제 지자체예요. 예, 시군구청. 그래서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택에 관할 시군구청,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뭐 취득세든 재산세든 다 마찬가지죠. 예.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니까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관할 시군구청, 거기에다가 이제 뭐 취득세, 재산세 예. 납부하는 거죠. 신고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관할 법이 다르고 관련 법이 다르고 관할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잘 구분해 가지고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제 일반 집주인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예,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예. 한쪽은 30일, 한쪽은 3개월이죠.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것도 좀 맞추지. 왜 다를까? 이게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이걸 30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안 바뀌었죠. 그 이유가, 좀 다른 것들이 엮여 있어서 그래요. 뭐 보증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걸 3개월로 줄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3개월로 갑니다. 예,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하는 소득세 신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주의할 건 이제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분들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내가 지금 세 주고 있는 그 임대주택에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에요. 네. 굉장히 적어요. 네. 뭐 서울 같으면 5,500 이하죠. 네. 소액보증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데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만약에 30만 원 초과했다면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액보증금이니까 6천만 원 미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다면 신고하시는 거예요. 설사 그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어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헷갈린 경우예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죠. 그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일 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그때는 이제 임차인의 동의 얻어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집주인분들이 전세월세 신고 헷갈린 거죠. 아, 나 소액보증금이니까 나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돼.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네. 보증금은 적을지언정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다면 뭐 천에 40만 원이다. 이거 신고하는 거죠. 예. 소액보증금이니까 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 또 한 가지.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과세인 거예요. 나 월세 받고 있는데 이거 비과세래. 나 비과세니까 전세월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신고할 필요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신고하셔야 돼요. 어떨 때? 네.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러면 설사 그 집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를 하더라도, 소득세가 비과세를 하더라도, 전세월세 신고는 별개 문제예요. 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비과세와는 무관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집주인들이 그 집의 공시 가격이 10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간에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간에 비과세예요. 소득세가. 이게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인데 내가 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돼? 할 필요 없겠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하시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좀 주의하실 부분이죠. 이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월세는 딱 30만 원 맞춰놓고 관리비를 올리는 거죠. 통상적인 관리비가 10만 원이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40만 원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게 어쨌든 관리비는 이제 비용에 들어가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걸 분명 국토부든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이 관리비를 좀 개선했잖아요. 예, 계약서에다가 항목 적게 했고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이 제기한다면 아니 우리 집주인이 보니까 다른 집 보니까 다 관리비 10만 원 받는데 우리 집주인은 관리비 40만 원 받네요. 이거 좀 불합리합니다. 신고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받고 계신다면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에서는 이 세 가지 주의하시고 소액보증금, 그다음에 비과세일 때 그리고 이제 관리비 올리는 거 주의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역과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이 전세월세 신고 헷갈려가지고 나는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인데요. 월세가 30만 원 미만인데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지역과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이든 갱신 임대차 계약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 계약이든 모두 다 신고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하는 전세월세 신고는 만약에 신규 임대차가 아니고 갱신 임대차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어요. 예. 이제 보증금 월세가 변동이 있으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그때 신고하는 거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규든 갱신이든 무조건 지역과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설사 단기 임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것도 신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묵시적갱신 조심하시고요. 예. 이게 묵시적갱신이 예전에는 신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19년부터 신고로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그 지자체에서 기존 계약서에다가 그 뒷면에 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안 하시면 과태료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하는 소득세 신고에서 뭘 주의해야 할까?
자, 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그러니까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죠. 비과세니까. 하지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면, 이제 어떨 때또 헷갈리시냐면, 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들. 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자, 이건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아닌데, 이 월세 금액에 대해서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소득세는 신고해야 돼요. 30만 원 대해서. 네. 이게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죠. 네. 이게 신고 대상이 아닐지언정 소득세는 예외와 별개로 과세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역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 정규 라이브 때 혹시 또 제가 정규 라이브 전에 여러분에게 급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라이브 열 텐데요. 어쨌든 다음 라이브 때까지 여러분 잘 계시고 저잘 있다가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